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사랑을 부으시사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이 영계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고 태산을 넘어가는 길에 있사오니 피곤에 지쳐 있고 영과육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 큰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서 주님이 북방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서 남은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 바벨론이 들어오지만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하신 아버지여,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녕 이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교훈을 받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세운 성인데 마귀가 공격하여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공의의 법에 따라 바벨론에 심판받아 잡혀가서 죽었는데 그들 몸에서 다시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말라기 때문 닫아버렸나이다. 구약에 예루살렘의 공격, 굴곡 여러 가지로 시련이 많았지만은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발자취가 되었나이다. 이제 종말에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인권을 주신 받은 자가 14만 4천에 나와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상당의 사상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답고 세일이 하나님이라고 은빛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호라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남은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32장은 예루살렘 유다 땅이 국토가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건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가뒀습니까? 왕이 말이요. 오히려 칭찬하고 보호하고 받들어주고 참 너 하나님 종 맞다 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눈에 빠져도 쌉니다. 오늘도 학계에 서거라 은빛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거 모르고 안 따라가고 반하면요 빠집니다. 뭐가요? 눈알이 빠진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종말을 전부터 고했다, 보여줬다. 행하는 건 호련히 동방독수리 파사가 나오는데 배사살이 모르고 술만 처먹겠다가
모간지 잘라졌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되는 일들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위에서는 역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쓰시되 적당하게 몰아고로 감춰놓고 쓰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으면요,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죠? 예?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이사 몇 장에? 예? 페타민! 이사 몇 장에? 11장에. 보는 대로 말하지 말라. 근데 아론이하고 미리암이가 모세를 보는 대로 말했죠? 화장 났어요? 그렇지만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식구도 상관없어. 자기 종만 건드리면 벼락을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종이 땅에서는 불쌍하지만은 하늘에서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세례요한이가 예수님께 소개받고 칭찬받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땅에는 최고가 세례요한입니다. 네?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는 세례요한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네? 옷이 한 벌 없어서 낙타 껍데기를 덮어주겠다 했다고요. 공생활에 나와서. 근데 위에서는, 하늘 본부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무슨 설교나 할게요? 이 땅과 하늘나라의 비교.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상상치 못하다. 너무 좋은 곳이다. 땅에서 1등 세례요한이도 하늘에 가보면은 가장 적다는 것은 땅에 있을 땐 땅에서 최고지만 하늘과 지금 하늘에 가기 전에 땅에 있는 세례요한이는 하늘과 비교하면은 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아 세례요한이 지옥 같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을 굉장히 왜 높이느냐. 자기를 소개하는 한 사람이거든. 그분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잡이, 평탄케 한다. 이사야 40장에 강야에서 위로하는 그 예수의 메시아 소식을 세례요한이가 전하기 위해서 할머니 뱃속에 임신했단 말이오. 엘리사벳이. 그렇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찾아갔어요. 그 사촌, 땅에서는 사촌관입니다. 찾아가서 마당에 딱 들어가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이가 많이 할머니지. 그 쫓아 나오면서 입이 열렸어요. 그 자기 입이 아니고 요한이가 속에서 엄마를 대신해 말하거든요. 내 주의 모친께서 이 산골짜기 어제니로 오셨나이까.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죠. 내가 왜 이런 말 하지? 내 주의 모친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 이 새파란 처녀가 내 주의 모친이야? 그렇죠. 예수가 그 속에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진 과정이요. 위에서 작정도 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 종인데도 이 유다 왕국이 종을 죽이는 거죠. 예수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명 국가가 사명을 못하고 왕권을 만들어낸 공장이 됐죠. 땅에서는 정말 왕들려면 목이 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죽여주니 예수님 왕국은 건설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WCC 따라가고 세일을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왕권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일이 최고인데 세일을 몰라봐.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대나라 복받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생활제도를 지금 말씀합니다. 6절에 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숙부는 삼촌이죠. 네 숙자, 아잡이 숙자거든. 아잡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그러면 숙부가 살롬인데 예레미야하고 삼촌가이고 그들이 그 삼촌 아들이 하나멜이 예레미야하고는 사촌간이죠. 사촌이 가깝죠. 사촌이 가깝지. 형제다면 사촌이잖아. 그다음에 제종 육촌
그 다음 3종, 8천, 그 다음 4종, 10천, 그까지만 치는 거요. 뭐, 10천 넘으면 다 남과 같아. 10천이, 10천까지가 집안이지요. 근데 예레미야하고 가장 가까운 사촌이 예레미야하고 찾아왔어요. 밭을 좀 사달래. 밭을 팔러 와서 사촌이 사촌한테 밭을, 자기 밭을, 왜? 살다 보니 돈이 없어서 밭을 팔아야 떡을 사 먹겠어. 응? 그래서 생활고가 있어서 밭을 좀 사래. 이유가 있어, 이유가. 예레미야는 사야 돼. 왜? 사촌간에는 레위기 25장에 토지 무르기 법이 있어요. 예? 자, 7절에 보라, 네 식부 살롬의 아들 하나밀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옆에 있는데 레위 지파가 사는 제사장 촌락입니다. 제사장만 사는 촌이 아나돗이요. 그 아나돗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레위 지파가 살고, 그 아들 태어나면 또 율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 되는데, 예레미야도 힐기야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그렇게 선진되, 젊어서 선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세운 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란 말아요. 오늘 사람들이 세우는 목사는 신학교 졸업 맞고 고시시험 쳐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교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선지를 세웠어요. 1장 그렇죠. 5절에 너는 열방의 선지야. 하나님, 나는 아직도 공부도 덜 했고요. 제사장 아주 발탁이 안 됐는데요. 야, 그 세상 사람 하는 거 틀렸으니까 내가 직접 한다.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는 열방의 선지라 해. 그 우리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목사 제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즉벽 세운 인해자를 통해서 우리 제단 왔단 말이죠. 자,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기업을 물러준다. 예? 여러분도 빚질 때 있죠? 어? 빚 안 졌어요? 살림살이 잘하시네. 아, 살다 보면 빚도 지지. 그 어떻게? 가까운 사람 가서, 가까운 삼촌한테, 사촌한테 가서, 당신 내 땅을 사고 돈을 줘.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을 갚을 때 땅을 돌려줘.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좁은 땅에, 예루살렘 좁은 땅에 야곱의 열두 아들이 들어가서 땅을 나눠요.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똑같이 수평으로 살랐고, 열두 지파가 야곱의 씨들이 가나안 복지 가서 땅을 나눠줘요. 그래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순회 3명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저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 네? 몇 지파 반? 두 지파 반. 강 건너서 아홉 지파 반. 열두 지파 맞아요? 아홉 개 반 더하기 두 개 반은 열두 개 맞아요? 계산상으로 맞구나. 그것이 종말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구약시대에, 그 뭐, 이스라엘 땅이, 작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적어요. 근데 열두 지파가 나눠. 그 자기 거야, 이제 기업이다. 그 살다 보니까 빚도 지고, 뭐, 밥 많이 먹는 사람은 땅 팔아먹어. 그게 딱 이렇게 수평인데,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어떤 지파는 잘 살고, 어떤이 못 살아. 하나님 이걸 막기 위해서, 야, 무조건 가까운 사람이 빚지면 물러줘. 돈 빌려줘. 주고, 그 사람 형편이 좀 소화지면은 다시 땅 돌려줘. 그래서 이제 이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도가 레위기 25장 찾아봐요. 레위기 25장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거. 그 학계 2장 8절에도 은도금도 누구요?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거란 것은 하나님의 돈을 씁니까? 하나님 일에 너희가 종으로 불려왔으니 내 일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응? 그 생각 곤쳐먹어야 돼요. 이게 내 돈인데 내가 벌었는데 내가 장사에 벌었는데 내가 월급 받았는데 그거 받았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 뜻대로 써야 그 돈이 가치가 있다. 응? 그래서 마태 6장 19절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 말이에요. 왜 나중에 세상이 없어지면은 바뀌어지면은 그때 돌려준다 그 말이죠. 요즘 이 자본주의 세계는요 보험이 종류가 많습니다. 보험 있죠. 생명보험, 화재보험, 무슨 뭐 교통사고보험, 보험이 많아요. 그 보험은 뭡니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어려울 때 돌려준다 이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돌려준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보험을 많이 든 사람이 그대로 준다 이거예요. 예? 우리 나그네 길로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끝나면은 6천년 끝나면은 3천년이 오는데 거기 가서 이상대로 땅을 나눠준다 했어요. 그 땅에서 많이 해놓으면은 많이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 말 안 들으면요 새시대 가면요 평생 종살아야 돼. 노비고 노비로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권 밑에 가서 붙여 사는 거예요. 천년 동안 꼴 좋다. 응? 꼴 좋아. 지 고집 부리다가 네가 그 돈이 네 돈이냐? 하나님이 잠깐 맡겨놨는데 너는 위탁받은 거야. 그래 하나님 시킨 대로 성전 건축에 쓰면은 내가 다 돌려준다고. 알았어요? 이거 하늘의 비밀이요. 그래서 토지는 다 누구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개간했는데요. 돈 주고 샀는데요. 그래도 원래 땅은 내가 만들었어. 셋째 날에 묻히 나오라. 바다 속에 땅을 끌어올렸다고. 그게 땅이라고요. 알았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 내가 집을 지어서 그 누구 집이요? 내 집이지. 내가 지었으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 집이요. 우주랑. 우주가요. 우주. 집우 집주야. 집이 집집이 우주라는 말이 하문으로. 따라요. 집집이 우주다. 옥평 쳐다봐요. 우자가 뭔 우자인가? 집우자 집우 집이야. 집의 집이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했어요. 예? 그래 인생은 뭐요? 나그네야.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나그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나그네. 나그네가 집이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랑삼천, 김삿갓 방랑삼천이 살리를 가잖아요. 김삿갓이랑 갓삿갓만 쓰고 만나 돌아다녀. 방랑삼천리, 김삿갓. 응? 그러니까 야곱은 나그네다. 이게. 그렇게 우고하는 것 자로서 응? 그 여인 속에 자는 같아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하나님 기업 줬어요. 아브라함과 동서남북을.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팔아도 영원히 팔 수가 없어. 하나님 땅이니까 물러줘. 물러줘.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샀다가 나중에 물러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근족이 뭐요? 가까운 족이 사촌이지. 근족이 근자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가까운 족이 삼촌이나 사촌, 오촌, 육촌이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응? 물을 것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러 갔지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여자만 셋이 나와서 그 셋이 다 가부야. 그렇죠? 시어머니 가부, 며느리 둘 가부. 그래서 누선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 집 식구니까 죽어도 난 딴 데 시집 안 가고 나 이 집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래서 며느리 둘이 한 갔잖아요. 응? 팔자 건쳤고 누슨 팔자 안 건쳐. 그 따라왔는데 시가 없어. 나오미 응? 사촌도 육촌도 없는 거요. 그 팔촌 있겠지. 그 팔촌이 누구냐면요 보아스야. 응? 그 육촌도 있었는데 육촌은 나는 토지 무르기 아니야. 나 기업을 안 물러줘. 귀찮아. 그래서
늦을 영접 안 하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인데 동네 장로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야 보아스야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가 혼자 살면 되겠나 아들 낳아야 되는데 네 각 너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안 한다 캐 안 한다 캐 싫대 몰라 누시가 못생겨 그런가 싫다 캐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그 다음은 닌데 네가 물어줄래 물어주지 그래서 자기 보리밭에 이삭 주러 왔는데 그래서 정이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어요. 그 나오미가 늙어서 며느리가 낳아준 오벳을 품에 안고 아이고 얘가 예수 조상이지 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지 그런 비밀 누가 압니까? 그게 토지 물이 기억을 물러주는 거예요. 한 집이 자손이 끊어지면 가까운 사람이 그 집을 맡아서 아들 낳아줘야 돼. 그게 기업 무르기요. 자, 이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고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돈을 못 벌고 회복이 안 되면은 법적으로 돈 안 줘도 무조건 돌려주는 희년이 있어. 희년은 즐기 복희자 복희자 복된 해가 뭐냐? 땅 팔아먹어도 50년 되면은 다시 돌려받아. 예? 만기가 돼서 만기가 하나님 법이 만기야. 그래서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이게 희년이 50년이 돼요. 77절이거든요. 49, 오순절, 희년. 그래서 산자의 땅에 있다가 희년이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희년 제도가 유대민족의 법이에요. 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마귀 땅에 살면서 자꾸 빚을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근족이요. 왜?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을 삼아 놓으니까, 그럼 독생자가 없어지고 맏아들이 된 거예요. 맏아들. 그 우리는 뭐요? 둘째야.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 삼아 놓으니까, 그러면 독생자가 없어지고 맏아들이 됐어. 그 맏아들 다음에 또 뭐야? 둘째, 셋째 나오지. 이런 관계가 그러면 야곱의 집의 왕이 예수죠. 그 야곱들이 땅을 받았지만은 칠칠치 못해가지고 막 엄벙덩벙 막 많이 먹고 말지 허랑방탕해서 땅 팔아먹었어. 그래서 아담이 뺏겼지 마귀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근족인데 이 지구를 사서 나눠주는 것이 새 시대야. 이 성경 원리가. 예? 그 우리는 빚쟁이고 다 팔아먹었잖아. 망가졌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값도 치르고 기업도 물려주고 에덴동산 찾아주니까 예수가 최고지. 근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의 기호를 세워줬지. 근데 율법의 기호는 모세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호다. 그 출애굽기 몇 장 있어요? 또 까먹었지? 몇 장? 17장. 오, 17장. 안 씹어버리네. 오늘 밥 줄게 기다리세요. 모세가 단을 쌌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요. 이 제단은 여호와 니시다. 오늘로 말하면 학계의 예언대로 74년 구이사 제단을 쌌는데 이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인데 여호와의 니시인데 여호와의 도장을 스룹바벨에게 줬다. 그게 여호와 니시란 말이에요. 그 5월 15일. 응? 그 다음에 모세가 아, 이 백성들이 77차 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공의가 불뱀을 보내서 막 깨물어 하여튼 원망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다 깨물어 죽여버려. 그렇게 막 장막에 막 퉁퉁 부어서 막 아우성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불뱀 다 깨뭅니다. 내가 보냈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살려주셔야지 다 죽으면 하나님 혼자 살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 구리로. 노뱀은 불뱀과 반대입니다. 불뱀의 독을 노뱀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노뱀인데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지 예수 자신은 죄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즉시에 죽었다. 뭐라 하세요? 죽었다. 그럼 발음을 해봐요. 살았다. 노뱀을 쳐다보는 즉시에 살았다. 그래서 노뱀을 장대우야, 장대우야. 그 장대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무 십자가. 거지 신명 21장 23절에 인간 중에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은 나무에 높이 달아 죽이라 했죠. 사형법이. 근데요, 모세가 율법 받은 지는 노마하고 1500년이요. 어?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 돌로 때려 죽이든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어? 또 칼로 찔러 죽이든지, 뭐 목을 매 죽이게 되는데, 어찌 신명 20년 살아봐가지고 예수를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었을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 어떻게 로마 제국이 율법도 모르는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소. 너는 율법 몰라도 너는 내 일곱 머리 중에 여섯째 짐승이 이렇게 내 뜻을 이뤄놨고 예수를 그 나라 태어나서 응? 예수님이 로마시대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가서 여기 왕이 났다고 별 보고 왔다니까 누구냐? 그 너희들 가 찾거든. 내한테 보고해.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헤롯이가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야, 그 헤롯이 여우새끼인데 그 아들 왕을 죽이려고 했기에 너 딱 어떤 길로 가지 말고 저 돌아서 여기 지구서 빨리 가. 경배했으면은 그래 황금 유황 모락을 바쳐 갔지요. 그래서 헤롯이가 박사 기다리니까 안 온단 말이야. 아, 이거 속이는군 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 박사 불러다가 야, 그 사람도 어디서 봤어? 저 경주 소대 신라에서. 그 거리가 얼마 되는 거야? 한 2년 걸릴 거요. 그러면 두 살 밑으로, 그 별이 어디 갔지? 베들레헴이요. 그 베들레헴 근처에 두 살짜리 밑으로 여자는 왕이 안 되니까 남자만 죽여. 좀 섭섭하지? 누가 여자한테 이렇게 했어? 어? 남자만 죽여. 어? 그래서 남자가 다 영문도 못 죽어. 근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야, 그 아기 목숨을 찾는 여우가 입을 벌렸으니까 빨리 벗다 사가지고 에집트로 피난 가라. 그래서 호세아 11장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은 초림 예수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없으면 예수가 왕도 못 되고 일이 없어, 일이 없어. 그래서 로마가 나와서 예수님을 왕을 만들었다고요. 고맙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강대국 모든 민족들한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지금도 세계가 22개 국가인데 세계가 220개 국가예요. 세계가. 다 탤런트들이에요. 탤런트 얘기인데 우리는 왕권의 탤런트를 받고 앞으로 왕이 되죠. 욕도 많이 먹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서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성경을 외우면서도 아, 죄진자는 나무에 따라 죽는 그게 예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는데 박수치고 로마 편에 붙어버리지. 그래 음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AD 70년에 박살났어요. 티투스가 와서 다 잡아갔어요. 집도 다 뺏어갔어요. 시드기야 왕 때도 바벨론에 와서 다 잡아갔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부자교회들요. 아, 땅땅하잖아요. 돈 닦아요. 이제 초막절만 오고 5개월 끝나면요. 소련이 와서 다 잡아가 러시아가. 그 한국 청소, 10일 청소. 그 다음 우리가 5개월 안에 증거를 마쳐야 때문에 러시아까지 가야 돼요. 그 증거 마쳐 거기서 3일 반 죽었다가 생계를 주면요. 그러면 공도 모지 안 가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산 사람을 땅에 묻을 수 없잖아. 살아났는데. 그 3일 반 동안 장사질이 말라했다니까요. 장사질이면 큰일 나. 그 부화책이 돼버려. 변화책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로마 시대에 죽어서 부활했는데 율법의 토요일 안식일을 땅에 묻어놓고 나왔는데 부활이 안식인데 도무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를 들어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나 강권으로 앞으로 그것도 300일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길가 가다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인데 내가 3일에 부활해서 저 보좌에 왔다. 근데 내가 부활의 안식인데 저놈들이 만나 저주받은 토요일을 지키냐는 네가 고쳐 개혁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토요일 모인 사람을 죽여버려. 그러면 겁이 나 안 오겠지. 그러면 일요일로 고쳐. 일요일로. 일요일이 언제요? 주일이요. 예수 부활이 일요일이요. 토요일은 모세율법이요. 그래서 393년에 가서 법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예배는 주일이 예배다. 일요일이 예배다. 토요일날 모이면 모조리 잡아 죽여. 그렇게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또 바보 같은 것이 에이 일요일은 태양절인데 우상숭배절인데 이렇게 또 반대합니다. 누가 한성호 목사 한씨 나빠. 같은 한씨에 물어봐. 모르지? 한씨가 본이 몇 개요? 그것도 모르시지도. 족보 봐 족보. 본이 몇 개인가? 윤창용이는 또 윤창중이가 사전 아니요?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성경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종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잘 하셨어요. 좀 늦긴 늦지만은 부활을 안식으로 지키라 이게요. 그래서 부활이 정상 왔는데 또 귀신이 나오니까요. 그거 부활 틀렸대. 또 토요일로 가재. 그럼 내 친구 목사 하나도 토요일로 가요. 토요일에 대구에 배 목사가. 응? 자, 서울에 교인이 며칠 있어. 한 서너 명 있어. 대구도 며칠 있어. 그 토요일 날은 서울 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 날은 일요일은 대구 가서 하고 그래 늙어 빠진 게 왔다 같아. 아이고. 그 내가 계시록 여러분 집사님 전하니까 전철에서 만나. 그 봅시다. 최대강이 내 제자인데. 내가 네 제자야? 동창생이지? 같이 안수받고 같이 공부해도 왜?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요. 교만해가지고. 똑같이 공부해도 그렇게 똑같은 동창생이 제자요? 동창생이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너 재주 좋다고 혼자 가지 말고 나눠줘. 그 안 나눠주거든요. 욕심 있어서. 그 법적으로 정했어. 야 50년 되면 무조건 줘. 네 돈 주고 샀더라도 이유 없어. 그래서 희년이 좋아요. 희년. 그건 다니엘 9장에 대희년은 이 지구를 우리가 돌려받는 건데 70일에. 70일에. 70 곱하기 7. 77은 48. 70은 49야? 아 그렇구나. 그럼 490년이 되면은 땅에 돌아온다. 그럼 지금 69일에까지 주님이 와서 이뤘고 이제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럼 한 일에 절반 다 왔다고 5개월만 되면 우리 올라갔다 내려오면 70일 끝나면 새 시대 가는 거예요. 이제 밥을 했는데 이미 뜸이 들어. 짐이 소설하면 코로 해보니까 밥할 때요. 저 코로 밥을 하세요. 그 밥솥에 짐이 날 때 맡아보면 밥이 잘 되면 고소하고요. 잘못하면 비리비리한 냄새를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밥을 해서 어떤 어젠 아줌마는 밥을 다 태워 또 불을 못 맞춰가지고 에이 그것도 아줌마라고 밥불은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맞춰야 되지요. 그 쌀도 알아서 한다고요. 왜 나는 이렇게 뜨겁게 하냐고 날 다 태우냐고 야단친다고요. 그 밥맛 없어요. 밥은 태우면 안 돼요. 그럼 밥 태우려면 부엌에 들어가지마. 밥할 자기가 없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복 주는데 희년으로 복 주겠다. 희년으로. 그렇게 50년마다 땅을 돌려줘야 돼. 근데 대희년은 500년 만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490년이 되면요. 3시간인데 10년이 남잖아, 10년이. 490에서 10을 더해 500이잖아요. 어? 맞아요, 계산이? 그러면은, 에스겔서 보니까 새 시대 딱 들어가면은 송장을 다 처리해야 돼, 송장을. 몇 달? 7달. 그 다음 무기, 이 전쟁하다 나면 무기를, 쇠를 전부 녹여서, 쟁기 만들고, 보습 만들고, 농구기 만들고, 경운기 만들고, 농사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7년 농기고, 쇠를 녹여서, 그 이사 2장에 야곱이 도망갔지만 강한 이방과 심판하면 다시는 전쟁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연습하지 않고, 전부 기계를 사람 죽이는 총을 녹여서
농사지 호미 깽이를 만들어서 천연화식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이는 기간이 하약을 빼서 밥해 먹고 산에 나무 안 해도 너무 무게가 많아요. 어? 그게 7년 걸려. 그 7년 7개월이거든. 그 10년에서 좀 빠지잖아요. 그 남는 기간은 아파트 지어야 되지. 조립식으로. 그 세시대는요, 건축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 천년 집을 지어야 돼. 요즘 이 세상 집은 100년 집밖에 못 지어. 50년대만 재개발 해. 이 재료가 나빠서. 그 세시대 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학적으로 조립식으로 찍어다 붙이면 집이 돼버려. 예? 그래서 빨리 집을 짓고 계속 집을 지으면은 천년을 지나면 지구는 없어지고 무궁시에 가는 거예요. 그게 물려주는 법이야. 그 아담은 땅을 뱀한테 뺏겼어. 그래서 형님이 예수님 와서 찾아주는 것이 6천년 만에 찾아요. 6천년. 그 언제 찾아도 찾아주면 되지. 그런데 아담은 거기 못 가고 무궁시에 가지. 왜? 팔아먹기 때문에. 속았게 사기당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세요. 자, 모세는 율법을 받았잖아. 희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언을. 그 후시대에. 응? 모세보담도 한 천년 후에, 모세보다 천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 8절, 3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내가 돈이 필요하다. 밭을 팔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어요. 너 내일 네 사촌 오면 밭을 사야 돼. 그래서 돈 있는 거 준비해서 돈 주고 증서를 두 개를 써. 두 개 증서. 매매 증서를. 그래서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그 사촌이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제일 가까운 형님이 누구예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예수죠? 예수님이 이 땅을 물러줘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많은 애에게 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는 예수 시대예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 당신이 샀으니까. 물려줬으니까.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70년 동안. 수르바벨 시대까지 이 매매 증서 문서를 땅에 놔두면 다 곰팡이나 썩잖아요. 그게 항아리 속에 딱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사타니라. 다시 산다. 바벨론이 잡아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면은 다시 밭을 사야 돼. 그렇게 하나멜은 예레미야 사촌은 예레미야 형님한테 사촌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팔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그 땅이 자기가 사실이 자기 땅이야. 근데 회복받으면요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근데 사촌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50년 만에 희년을 돌려주잖아. 그 이 비밀이 뭐냐면은 성경은 주인공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땅도 돌려주고 죄값도 다 없애주고 생명도 다시 주고 다 새로 창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단 말이야. 그래서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예레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사촌이 내보고 땅사라케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구나 전쟁이 났구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근데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해서 매를 맞게 생겼으니 주는 은혜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이 천만인이 숫자로 천만이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천만인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몰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사도행전 26장에도 인류의 모든 길을 민족의 분포도 민족의 경계 이 땅에 나누어 사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정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매장막은 얼굴이 노란 사람은 하나님이 집에 살아라 아시아에 얼굴이 까만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살아라 야베장막은 유럽에 살아라 이게 창세기 9장 26절 이하의 노아의 예언입니다.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요. 잘못하면 때려요. 맞아도 괜찮아요. 잘못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그 매를 맞고 돌아오면 복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에서같이. 죄지도 안 때려요. 가만히 놔둬요. 왜? 지옥 가는데 뭐. 지옥 가면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데 그 불쌍해서 뭘 때립니까? 그냥 보내지. 예? 그러나 새시대에 갈 사람은 가차없이 때립니다. 순종 안 하면 몽둥이 뜸질합니다. 그 매를 맞고도 가야 되겠죠. 복받으러. 그래서 미가 6장에 매를 순이 맞고 돌아와서 복받아 가라고. 그 잠언 3장 11절에 솔로몬이가 죄를 다 졌어요. 안 진 죄가 없어요. 죄진 사람이 또 성경을 씁니다. 잠언 전도서를. 내 아들아 성령이 솔로몬 보고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인 여기지 말란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게 징계 내리잖아.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솔로몬이 죄 짓고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그런 말씀 받았어요. 예?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죄를 지지 마. 그 신은 죄 다 지어놓고 또 성경 쓰면 되느냐. 그 인간이 그래. 죄 가운데서 구원 받는 게 구속문이지. 죄 없는데 무슨 구속문입니까? 포로가 돼야 회복이지. 포로 안 되는데 뭐 회복됩니까?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많지요. 그 치료가 되면 회복되는 거야. 그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렇죠? 그 회복 못 받으면 영양실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영양실이 좋은 곳이죠. 나빠? 영양실에 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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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응? 그럼 이 지구에 모든 사람 병자야. 이 지구가 병원이요. 근데 병원장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만나면 회복돼. 그러면 천년시대 가는 거야. 회복 못 받으면 영양실로 가야 돼. 영양실로. 그러더라? 죽어. 그 예수가 생명인데 새 생명 받으면 고쳐주는 것이죠. 그 죽어 육체가 잠시 죽어도 또 부활해. 예수 만난 사람은. 응? 근데 평생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부택자요. 예수님 안 만나주지. 그래서 18절에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어?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이다. 주는 몰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모세에게 징조 기사 홍해 갈라졌다. 어? 반석에 물이 났다. 만나가 내렸다. 이적 기사입니다. 오늘까지 또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요.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여 꺼늘. 땅도 없는 것들인데 애굽의 나그네를 강제로 끌어내서 아모리 족속들 일곱 족속을 가나안에 다 쫓아내고 여호수아가 땅을 뺏어서 나눠줬는데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 버리고 또 마귀를 따라가 아담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몽둥이 든 것이 바벨론 환란 70년이에요. 주의 목소리를 청경치 아니하며 주의 도 이건 율법의 도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야곱의 도지만요. 예언서는 야곱의 도예요. 율법은 구약은 율법은 율법을 지켜 살아. 율법을 범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십자가 도는 무조건 노뱀만 쳐다보면 살듯이 십자가 오면 죄를 묻질 않아요. 다 용서가 돼요. 그 십자가 도가 최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은 사람 모으는 것은 야곱의 도가 남아. 21년 세일에 야곱의 도는 세일이요. 세일만 읽고 들으면요 무조건 하늘로 데려가겠대. 법이요 법.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도가 마지막에 첫 열매 맺는 14만 4천 만드는 도가 야곱의 도요. 거기에 대표 기호가 오히려 기호요. 상징적으로 어느 단체든지요 그 단체를 알리는 깃발이 있어요. 깃발. 불교에도 깃발이 있죠. 선앙당에도 깃발이 있어요. 마귀 깃발이. 그 뭐 규정이 없어. 아무거나 뭐 빨간 뭐 천 가득 붙여놓으면 되는 게냐. 삼각해든 사각해든지 그 바람이 날리면 다 찢어지고. 저 몽골 가보세요. 그 미련한 사람들 선앙당에서 우리 한국과 똑같아. 그렇게 그 창세기 10장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 사촌 가운데서 벨레기가 메사로 시베리아로 오면서 그거 족보 끝나버렸어요. 오면서 몽골 지나서 중국 거쳐서 한반도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 꼭 단을 재단을 쌓아. 우리 경상도로 가면요 산길 가다 보면요 산 꼭대기에 분명히 재단이 있어요. 그게 바치가 없으니까 돌멩이 던지고 소나무 가지 꺾어 던지고 춤이라 팍 뱉고 가거든. 바치가 없으니까 그게 그 놈의 신은 만나 춤 먹고 살아. 어? 요즘도 있다니까요. 선앙당에 그 어떤 데도 선앙당 집을 지는 할머니가 앉아 있어. 돈 받아. 그것도 기도해주고 돈 받아. 우리 어머니도 거기 송아지 한 번 뺏겠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살림 아버지 오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그 살림을 낳을 때에 땅 두 마리 받고 그 돈 벌어가지고 송아지 까만 걸 한 마리 싸고 까만 송아지가 값이 싸요. 송아지도 그 기르는데 애가 자꾸 죽으니까 내 위로 아들놈만 자꾸 죽으니까 어머니 걱정이요. 겸손 쫓겨나게 생겼어. 애 못 놓으면 그래서 사랑당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 여기 송아지 집 한 마리 있지. 그거 갖다 바치면은 아들이 안 죽는 데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갖다 바쳤어. 그것도 또 죽어. 안 되네. 또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저 동네에 유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님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아 교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 신기 밖에 교회를 가는데 가기 전에 그날 밤에 덴마리에서 대두포 있죠. 초가집 대두포에서 이런 손이 하나 내려오는데 성경이 빨간 성경 일본시대 때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꿈을 꿨어. 그래서 교회 가니까 안 죽어. 그래서 누나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었잖아. 근데 귀신이요 참 이상해. 우리 누나가 세 살 날 때 갑자기 자빠져. 따따따따 자빠져. 그 귀신 장난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저 유장도 데려올게. 마당에 나가면 괜찮아. 그렇게 마귀는 장로한테 쩔쩔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강신자요. 믿는 건 뭐 무식해도 1등으로 믿어. 뭐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야 돼. 막 주일날 꽂혔다면 배를 납니다.
주일날 꽂혔다고 배춧밥 오바다 먹으면요, 배낭 나는 거예요. 그게 고렵한데, 그 율법주의 비슷해. 엄청 하나님 챙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그 근처에 겨울에 막 백리 안에는 막 부흥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가지 나도 데려갑니다. 야, 가자! 그러다 뭐든 가봤죠. 좋긴 좋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부흥하는데요. 나 앞에 앉아서 목사 눈만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 좀 이상하지. 왜 내 애가 자꾸 날 쳐다봤냐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응? 배도 안 고파요. 옛날에 뭘 그랬습니까? 쓰레기 된장에다가 보리밥 좀 하루 한 끼 먹고 살아. 많이 먹으면 복잡하잖아. 은혜 받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이 땅을 돌려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여주는 교훈이 예레미야야, 네가 내 종이지. 네 사촌 땅 팔아왔지. 사놨다가 나중에 돌려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마귀한테 다 뺏겼잖아, 아담부터. 그게 마귀를 때려잡고 찾아준다는 것이 예수 공로란 말이에요. 몇 절 읽었어요? 네? 14절? 24절? 24절이면 돼? 네. 24절? 3절. 자,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가나안 복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400년 만에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섬겨. 왜? 선악과가 박혀가지고. 응? 그래서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이 도, 이제는 우리는 야곱의 도입니다. 다시 연입니다. 무로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바벨론이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 사촌이 바사락하늘 사놨는데요, 이 밭이 다 바벨론 넘어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70년 만에 오면 되잖아, 오면. 하나님 정한 연대가. 우리는 70이 되면 되면은 이 땅이 우리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 찾아준다. 토지 물려준다. 우리는 빚쟁이인데 주님이 부자니까, 형님이 부자니까 다시 성경법에 따라서 다시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맙죠? 살림도 못하고 다 팔아먹었는데 주님이 다 빚을 갚아주고 찾아준다. 그래, 같이 살다, 영원히. 근데 뭐 기분 나빠요, 좋지. 예수가 좋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반대하고. 오늘 어떤 놈 태어났죠? 응? 마귀가 태어나면 4월 초팔이라 해. 뉴스 보세요. 박 목사가 그 갓나가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 생일날. 웃긴다니까, 목사가요. 응? 그래서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소망이 없단 말이죠. 70년 살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종말의 교훈이에요. 다시 연애. 이 성은 갈대아인 손에 붙임 받았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육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체를 통해서 찬송받으려고 육체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 새 언약은 영혼 구원이고 새 일은 육체 구원이고 새 언약은 붉은 십자가고 새 일은 은빛 십자가고 다 예수예요. 모세도 예수라니까요. 율법의 십자가는 노뱀이요, 반석이요, 반석 물났죠. 또 십계명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니시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로마와 법정에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의 십자가 75년 5월 15일에, 65년 5월 15일에 예표에게 준 것을 그대로 안수받은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인수인계, 사명인수인계. 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손과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70년이죠.
그가 취할 것이라. 그래도 너는 증서를 써놨지. 그렇게 네 사촌은 걱정 없다. 사촌 잘 만나서. 응? 그 오늘 수정통치 오잖아요. 수정통치.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갔잖아요. 땅에 가질 거 없잖아요. 뭐 하늘에 갔더니 냉장고 걸어붙이고 갈까요? 하늘 전기도 없어. 쓰지도 못해. 응? 근데 변화체는 그런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 응? 그렇게 갔다 오면은 땅을 돌려준다 그 말이죠. 70대가 되면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모리아산 예루살렘인데 불을 놓아 성과 집, 그럼 앞으로 아마겟돈 다 불타잖아요. 그러면 세안을 새 땅에 가죠. 그러면 우리 형님이 다 언약하고 계약서 쓰고 땅을 사놨는데 그럼 우리는 돌려받으면 되죠. 돌려받으면 돼. 세안을 새 땅을 그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롭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게 WCC, KNCC는 불탑니다. 우상숭배했어요. 십계명 범했어요. 응? 십계명이 사랑인데 예수를 사랑 안 했다 이 말이요. 예수 사랑 안 하니까 마귀를 사랑해서 다원론, 종교 다원론 같이요. 다원론으로. 예수만 빛이 아니고 또 다른 빛도 있대. 대박, 대박. 다른 빛이 뭐 대박? 불교도 붙이지. 이 미친놈아, 불교가 예수냐? 불교가 붙여지. 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한 악만 행하였으며, 예로부터 아담부터 악을 선악과 따라갔지. 선악과 따먹었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롭게 한 것뿐이니라. 사람이 우상 만들었잖아요. 석공, 목공, 철공. 저 사람 손으로 망치로 때려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신이냐고. 피조물이지. 자, 노뱀을 보고 살았거든요. 모세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이게 특허약이다. 노뱀이. 그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노뱀을. 장대에다가. 작게 만들어서. 그 자기 골반 감춰놓고는. 감기만 들리면 가서 빈다. 노뱀이요. 감기나서. 그 미신 우상이 됐어요. 그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소문 들리게 집 좀 받아 노뱀이 됐게. 그래 전부 가고 조사해서 가서 야 이제 문 열어 문 열어. 노뱀 딱 망치로 마당에 깨버렸죠. 응? 깨버렸어요.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노뱀을 무슨 말 해줘? 무슨 말? 느후 수단. 느후 이게 노쪼가리야. 노쪼가리. 나도 상주 은책에 부흥사로 갔는데 그 교회 주동 할머니 집사가 나보고 집회 기간에 그때 집회할 때 참 힘들었어요. 독감이 왔어요. 하나님 감기 좀 모처럼 집회하는데 강사한테 독감 좀 없어주지. 독감이 와서 막 몸이 떨리고 막 힘이 들어요. 철같은 멀쩡해. 하고 나면 땀이 나고 막 밥맛도 없고 그리고 일주일 혼장 났는데 그 와중에 자기 집에 신방 해달라 했더. 아픈 사람 보고. 그, 왜 그래 할게요? 바가지가 하나 있대, 바가지가. 그 바가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제대로 물려받은 바가지인데. 진짜 가보니 부잣집인데, 엄청 부잣집인데, 집도 크고 한데, 큰 방이 아니고 바가지가 있어. 실경에. 한쪽 기택에. 문정으로, 왼쪽으로 딱 묶어 놔둬. 이게 뭐야? 이 삼신바가지래. 삼신바가지. 그거 여러분 집에도 있었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사님, 이걸 치워야 되는데, 겁이 나서 손만 대면 죽을까봐. 그 목사님은 괜찮으니까 좀 치워주죠.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우상 철폐. 그래서 기도하고는 딱 내가 들고 나오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저 젊은 목수 죽겠다. 그래서 마당에 걸음터미 갖다 놓고는 뒤집어 놓고는 내가 발로 탁 밟게 픽 하듯 바가지 오래 묵어가지고 빡 아니고 픽 하면 깨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도 노뱀을 깨부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셔. 우상 철폐를. 그래 우리 속에 선악과 우상은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만 들면요 초막질하면 빠지나간대. 그렇게 기호가 귀한 거예요. 이 기호를 봅니까? 이 기호를 아무도 성경 모르면 기호 뜻도 몰라요. 그래서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부운을 격발함으로 아담부터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레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냐. 100% 마귀를 섬겼다. 100% 타락했다. 솔로몬부터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이게 사람으로 못합니다. 마귀가 힘이 셉니다. 마귀가 끌고 가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왜요? 선악과가 딱 받쳐있어.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해요.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안 시켜도 마귀를 잘 섬긴다. 왜? 선악과 질이 있어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70 회복. 크게는 70일의 회복.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이 도가 야곱의 도, 세일 자기들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천년시대 무궁시대까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회복, 스룹바벨의 회복.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렇게 순종 못해서 매맞았지만 회복 기한이 되면 무조건 용서다. 무조건 강권 역사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밭을 도롬 사야 될 겁니까? 그렇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하나님은 사촌에게 밭을 팔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전쟁 와중에 떡도 안 사먹고 은 17개를 주고 사촌 밭을 사놨거든요. 그게 회복될 때 공짜 같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돌려줘야 돼. 50년, 500년. 그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하고 예수님 관계가 형제 관계인데, 사촌 관계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소망 없잖아요. 다 팔아먹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사촌을 보호하고 땅도 사주고 또 회복될 때 다 돌려주고 살판났다니까요. 뭔 판이 났어? 살판났다. 누구 때문에? 형님 때문에. 여자는 오빠로 해야 되지. 예수 오빠 해야 되지. 자,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메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시편을 기록하시고 선지서를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주인공 예수님이 69일의 때가 되니 성경대로 처녀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붉은 십자가를 구원으로 주셨나이다. 오늘까지 붉은 십자가로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이 구원을 받았나이까? 이제 재림 때는 십자가를 더 좋게 은빛으로 바꿔서 육체 구원, 새일 창조, 북방치고 하늘로 가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인간이 어찌 알겠나이까?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미련한 저희들에게 먼저 주시고 오늘 또 성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님으로서 이 지구 땅을 다시 사주는 이 토지 무르기 법이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주님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시면은 악을 제하시고 아마겟돈에 주님이 대승리자로서 이 은빛 십자가 들고 나가는 13마세 같이 와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꿀을 천년 동안 먹여줄 걸 확실히 믿습니다. 성의 남은 시간도 기호의 승리, 기호의 비밀을 알고 기호만 쳐다보고 순종하는 선구자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